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병충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자잘하게 갈라지는 이른바 벌마늘에 대해서는 재해가 인정됐는데요. 양파와 보리 등 다른 작목에서도 생육장애 현상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 해제면에서 50년 넘게 농업을 하고 있는 이복재 씨.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던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마늘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늘 쪽이 자잘하게 갈라지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벌마늘. 급격한 기온 변화와 일조 시간 부족 등 이상 기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 가지고 이자 성장이 된 걸로 봅니다. 차우지간 이렇게 날씨가 안 따스할 때는 이자 성장이 안 됐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2,000평을 해놨는데 종잣값도 못 건지기 힘들어요. 다행히 마늘 2차 생장 피해는 재해로 인정받아 복구비 지원을 앞둔 상태.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타 작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8년 전 귀농에 양파를 생산하고 있는 박춘영 씨. 지난달까지 멀쩡하던 양파가 갑자기 녹균병과 입마름병 등으로 병들어 올해 수확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3-4일 사이에 양파가 잎이 다 이렇게 노고가 돼버렸죠. 병이 와버리는 거죠. 밭에 나오기가 싫어요. 네. 왜냐하면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전남 양파 재배지 4,800헥타르 가운데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1,000헥타르로 20%가량. 대부분 무안과 신안 지역으로 피해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민단체들이 양파와 시설 원예작물에 대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4개월 동안 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증가하고 일조량은 부족했던 만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라는 겁니다. 2월부터 4월까지 평년 일조 시간은 190시간인데 올해는 158시간으로 약 17% 정도 일조 시간이 적었고 평년 강수일수는 6일인데 올해 강수일수는 12일로 평년 대비 2배 정도 강수일수가 많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9일 정부에 건의한 양파 생육장애 피해 재해 인정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 인건비 상승과 쌀값 하락에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확산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